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투자 소식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앞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 55억 달러로 연산 30만 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 50억 달러의 깜짝 투자 소식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사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자금은 로보틱스와 UAM,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분야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오늘장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에서의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3사가 2026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배터리 공장 총 11개를 지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장 증설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움 셀즈를 설립을 했는데요. 현재 1, 2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3공장은 2025년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 4공장도 올해 안으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이 밖에도 조지아주에서 단독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조지아주는 또 현대차 그룹의 생산 거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현재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본 계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3사들의 투자 행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지 약 5년 만에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이 인수한 하만은 전장과 오디오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5년 동안에는 인수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대형 수주를 획득한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주력 분야인 디지털 콕핏의 성장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가전부터 전장까지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올해에도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의 실적과 함께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작년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에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발 악재가 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 선주의 대금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해지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확보한 수주 물량이 총 1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선박용 쿠팡값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톤당 10만 원 인상이 됐고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년 전에 수주를 완료했던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선주들의 앞으로의 전망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